속지 마십시오. 경희대회와 논문과 대사관 인턴은 미국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명문 대학 입시 요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미래교육부 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또 들고 나왔어요. 액티비티에 관해서. 제가 미국 대학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을 매주 거의 한 20명씩 만납니다. 그래서 상당 부자게 많아요. 어떤 날 하루에요. 10건, 11건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7건인가요? 그런데 한결같이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액티비티입니다. 이시라고 하대요, 요즘에. 여러 유학원에 갔더니 가는 곳마다 명문대학에 지원을 하려면 이시가 중요한데 경시대 수상이 꼭 필요하다. 논문이 꼭 필요하다. 대사관 인턴 해야 된다. 여름 썸머캠프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2,000만 원, 많게는 4,000만 원까지 요구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요소들이 미국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학 갈 때 꼭 필요한 요소일까요? 택도 없습니다. 아니, 사용할 수는 있죠. 기록을 할 수는 있죠. 이것 때문에 떨어지거나 이것 때문에 합격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장식품의 하나죠. 액티비티의 장식품이지 액티비티의 메인 디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 학원이나 그 유학원에서 그 준비시켰는데 돈 많이 요구했죠? 그랬더니 픽 웃으시면서, 예, 어떤 데는 2천만 원 요구하고요, 어떤 데는 500만 원 요구하고요, 전체 포함해서 4천만 원 요구하고요. 그렇다. 경시대에 나가야 된다고 자기 학원에 와서 여름 내내 공부해야 된다. 인턴 프로그램 시켜달라고, 예, 500만 원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죠. 학부모님들의 그 공포 심리를 이용한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게 미국 명문대학에 갈 때 핵심적이고, 이걸 하지 않으면 떨어지고, 이걸 하면 미국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500만 원을 드리건, 2천만 원을 드리건, 4천만 원을 드리건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액티비티를 암만 써봤자 상위권 대학에는 택도 없다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급한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어서 돈 나오도록 쥐고 흔드는 이런 액티비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시대회는요, 미국 명문대 진학에서 결코 필수적인 액티비티가 아닙니다. 한 줄도 못 써요. 이 경시대회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올림피아드. 얼마 전에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이 올림피아드 금상이 왔어요. 하버드에 가겠다고요. 떨어지면 서울대 가겠대요. 네, 영향 미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봤어요. 제가 저 남미의 어떤 학생인데, 예, 국제 올림픽에서 실버 메달 받았는데 다 떨어지고 왔더라고요. 물론 몇 년 전에 모 과학고등학교 학생이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예, 하버드 간 적이 있어요. 물론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결국 이 경시대회가 힘을 발휘하려면 인터내셔널 올림피아드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KMO, 한국 물리 올림피아드 KPHO, 이거 힘 못 씁니다. 이거 힘 못 씁니다. 쓴다면 써도 조금 쓰겠죠. 그런데 무슨 학교 서울시 경시대회, 이거 전혀 힘 못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학원에 가서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하버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수한 성적, 표준화 시험 점수, 추천서 외에도 주요한 과외활동 및 재능 같은 다른 비학문적 요소를 고려한다. 하버드는 또한 리더십, 창의성, 회복력, 직접 고심,
독립적 사고력과 같은 지원자의 개인적 자질을 고려한다고 선발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대학도 종합평가를 하죠. 경시대의 성적 하나 갖고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입학사정에 눈길도 안 줍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경시대에 매달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연구소에 온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2천만 원 내고 강남에서 주관원 경시대 준비하고 있대요. 어떡할 겁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저 이 시, 액티비티를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미국 대학은 봅니다. 탤런트라고 하는 요소 속에서 경시대에 아이들이 학업적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보람 있는 기업을 어려운 이들과 나누는가, 그리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얼마나 나섰는가, 그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고 관여를 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MIT 이거 보겠다는 거고, 전석기에서 이거 보겠다는 거고요. 칼텍, 유펜,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를 꼽고 있어요. 경시대 아니라니까요. 인턴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턴으로 가죠. 인턴은 미국 상위권 대학한테 정말 큰 힘을 발휘할까? 맞습니다. 언제? 다 준비된 학생이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인턴을 하면, 예, 힘 받죠. 메인 밥이 빠지거나, 예, 맛있는 불고기 반찬이 빠지고 거기 나물 한 가지 더 들어갔다고 밥상이, 예, 엄마 밥상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인턴 프로그램 정도는 그저 가지나물이나 호박나물 정도의 반찬에 불과합니다. 메인이시는요, 예, 밥이 있고 국이 있고 그날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반찬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경시대나 인턴은 핵심적인 반찬이 밥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제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밥을 먹을 때 그 반찬 먹으면 맛있네 이럴 수는 있어도 그 반찬이 그 밥상의 메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느 한 가지 요소를 갖고 학생을 뽑는 게 아닌데 우리 학부모들은 거기에 목을 매달고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는 인턴이 얼마나 힘을 받을까요? 즉 국회의원실에 가면요, 복사기들 왔다 갔다 하고요, 로펌에 가서 인턴하면, 예, 그냥 서류 정리를 합니다. 미국 대학도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고등학교에서 인턴은 전혀, 예,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뭐 보니까 뭐 대상을 인턴했다고 갖고 온 애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요, 예, 콩나물 반찬이에요. 불고기 반찬 아니에요. 아셨어요? 근데 그거 하루에 막 50만원씩 줬다던가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달라져요. 1그룹 대학이나 2그룹 대학의 상권 대학은 이런 게 전혀 안 먹힙니다. 그런데 저 3그룹 주립 대학이나 3그룹에 있는 사립 대학은, 예, 그것도 먹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권 대학. 2그룹 상위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그런 여러분이 잘 아는 주립대학은 그거 없어도 가고 그거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서 혹은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기에 죽자사자 매달지 마시고요, 내가 관련 학교가 어떤 학생들을 어떤 액티비티를 더 중요히 여기는가를 분명히 연구하시면요, 그 쓸데없는 돈 안 드리고요, 그 쓸데없는 시간 안 보내니까 여러분 경시대에 목매달지 마시고요, 인턴에 목매달지 마시고요, 무슨 대사관 인턴, 어디 포럼, 어디 썸머 캠프 이거 목매달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3그룹 대학을 가고 그거 한다고 상권 대학은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럼 뭐예요?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 기대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그래야 안 속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